좀 새내기 같나? 어떡해. 첫 등교. 사람 엄청 많다. 아, 맛있겠다. 여기 비디오 있나? 아니, 없어. 저번에 신청. 저번에 신청 언제 하는데? 오늘부터. 오늘부터 안 돼? 어. 주말은 에어팟 쓰다가 타가. 다들 온도 그냥 평판이야. 신뢰도가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거래할 때 모자이크 해줘? 아, 아니요, 상관없어요. 진짜? 네네. 저희 푸드코트 구경하고 있어요. 푸드코트 추러스도 판다. 미 오케이. 미야? 나 때려 맞췄어. 너 진짜 프로 같아. 오.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. 어?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. 하교 하교. 집밥이 제일 맛있어. 너무 더 맛있어. 운동 갑니다. 헬스 등록. 운동하고 올게. 와. 첫날부터 너무 무리했다. 맛있어? 동태전? 한입만 먹으면 안 돼? 그럴까? 어, 어머 어머 어머. 와우. 오늘의 착장. 아니 반지 이거 프랑스에서 산 건데 너무 커. 그냥 계속 흘러내려. 어떡해? 어쩔 수 없지. 계속 이러고 다녀야 돼. 어제는 공강이었고 오늘 또 학교를 갑니다. 12시 수업인데 할 게 좀 쫌쫌따리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한번 가보려고 9시에 나왔어요. 저 도서관 안에 못 들어가다가 지금 학생증 나와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새내기답게
도서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도서관 이용 좀 많이 해야지. 저 신발 빨았어요. 도서관. 12시 거의 다 돼서 수업 갑니다. 강의 들으러. 집중은 못했어. 집중이 잘 안 돼. 카페에 왔다. 아니, 그걸로 25,000원 나가고. 뭐야 메뉴? 네, 주세요. 밀크티라. 밀크티. 퇴근 퇴근. 굉장히 길. 전 셔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버스 타고 가려고. 줄이 너무 길어. 기다릴 수 없어. 집에 가야겠어. 하늘이 굉장히 이쁘네. 집에 왔고요. 밥 먹고 있다가 한번 켜봤어. 이런 것도 개강 브이로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가? 밥 먹는 것도. 밥은 엄마가 해준 닭갈비. 아우, 근데 차를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. 아, 차 없지, 나. 채원이가 가져왔어. 그러네. 이 역까지 오는데 버스 한 몇 대 보내고. 그래? 어. 갈 때. 엄마가 만든 오코노미야키. 맛있겠죠?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머리 예쁘다. 머리 예쁘다. 난 자취 못할 것 같아. 자취하지 마. 내 탕. 먹고 운동 갈 거야? 응, 먹고 운동 갈 거야. 운동 갈 때 틀게. 가보자고. 와, 땀 진짜 엄청 많이 흘렸어. 도서관에 왔어요. 수업이 10시인데 지금 9시도 안 됐어.
수업으로 갑니다. 15분 정도 남았어. 오히려 좋아. 잘 먹을게. 같이 맛있지 않을까? 맛있는 학식. 귀여워. 보여줘? 어, 보여줍니다. 도서관에서 할 거 좀 하다가 책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사고 집으로 가려고요. 강의 들으러 갑니다. 학교. 학교 완료. 개강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. 바잉.